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 엠마 왓슨이 최근 인터뷰를 진행하다 벌컥 화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너 없는 질문에 대해 배우들이 반응하는 건 흔하지만 이번 사태는 조금 특별했는데요. 특정 국가 기자들을 향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헤르미온느 역을 맡아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한 엠마 왓슨.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뇌생녀로 손꼽힙니다. 여성 인권과 인종차별에 대한 비중 있는 목소리를 내곤 했는데요. 유엔 여성 친선대사, 캐링그룹의 비상임 이사와 같은 사회 활동을 기반으로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으로 선정됐으며 가디언지에 올해 진정한 영웅들 25위에 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엠마 왓슨이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들에게 황당한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성인권 신장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 중인 엠마 왓슨은 올해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 어김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스피치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행사의 취지가 여성 인권 신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내용 위주로 질문이 이어졌죠. 그런데 구석에 있던 한 일본 기자가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인 남자친구와 공개 연애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남성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는가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인 기자는 엠마 왓슨이 대답할 때까지 마이크를 쥐고 놓지 않았는데요. 당연하게도 엠마 왓슨의 얼굴에 불쾌함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화를 꾹 참으며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행사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라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일본 기자가 마이크를 넘겨봤더니 더욱 황당한 말을 뱉어냅니다. 일본인과 헤어진 후로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일본 남자와 한 번 만나니 서양인은 매력 없게 느껴지지 않느냐라고요. 진행자가 만류하는데도 꿋꿋하게 무례한 질문을 계속한 일본 기자들. 결국 엠마 왓슨이 슬쩍 화가 난 얼굴로 차분하게 답변합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를 만났든 취향이 어떻든 그건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 남자친구는 일본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었습니다. 연예인도 아닌 평범한 일반인인데 이런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걸 안다면 당황해할 것 같네요 라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그녀가 만났던 남성은 일본계 미국인으로 엠마 왓슨이 23살일 때 만났던 동창이었죠. 2011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재학할 당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녀는 이전에 아메리칸 아이돌의 스타 조니 시몬스, 금융업에 종사하는 제이 베리모어 등과 열애설을 났었지만 모두 부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과는 결혼을 생각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였죠.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어렸고 엠마 왓슨이 전 세계를 오가는 월드스타였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2년 정도 만남을 지속하다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무려 10년도 더 된 일을 꺼내서 묻는 일본인들의 무례함이 황당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별일이 아니었겠지만 일본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이니까 일본인의 핏줄이 이어진 건 사실이지 않느냐?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헤어진 거냐? 서양 여성들 중에 일본 남성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다고 들었다. 영국도 그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 와 같은 저급한 질문을 던졌죠. 일본 기자들의 난동으로 결국 아수라장이 된 기자회견장은 싸늘한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주변 기자들은 대체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엠마 왓슨을 비롯한 주최 측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결국 별별 일을 다 겪어본 엠마 왓슨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일침을 가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자리는 내 사생활을 캐는 자리가 아니다. 좋은 취지로 모인 행사인데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낯뜨겁다. 그리고 내가 왜 일본 기자들에게 10년 가까이 된 일을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자와 연예인 간의 관계에도 지켜야 하는 선과 매너라는 게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남성에 대해 영국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계기로 일본 남성들이 싫어졌다는 걸 밝힌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엠마 왓슨은 이상한 질문을 던진 일본인 기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죠. 당황한 일본 기자들이 술렁이는 와중에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한 기자가 손을 들고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대신에 사과드린다. 일본을 비롯한 중국, 한국 등의 동양 국가에서는 기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취재를 한다. 동서양의 문화 차이니 이해해달라라고 말했죠. 엠마 왓슨은 속이 빤히 보인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영화 홍보를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으며 수많은 국적의 기자들을 만나봤다. 한국을 비롯해 동양의 어느 기자도 당신들처럼 무례하지 않았다.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 같으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죠. 혹시나 무례한 일본 기자들 때문에 아시아 국가의 기자들이 호도당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는데 역시 엠마 왓슨이다 싶습니다. 결국 무례한 일본 기자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쫓겨났고 기자회견장은 평소의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일본 기자들의 무례함은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국 배우들도 심심치 않게 당했는데요. 일례로 배우 허준호는 뮤지컬 갬블러의 홍보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황당한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본 기자 한 명이 최근 한일 간의 독도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스타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라며 뮤지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외교적 문제를 질문했기 때문이죠. 기자회견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허준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허준호는 기자회견장 단상에서 일어나 질문을 던진 일본 기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취재 수첩에 글을 쓰던 기자의 펜을 재빠르게 뺏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요. 일본 취재진은 할 말을 잃고 멍하게 글을 쳐다봤습니다. 허준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내 기자는 허준호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는 걸 깨닫고 미안합니다. 볼펜을 돌려주세요. 라며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짧은 순간에 기질을 발휘한 허준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일본 기자들이 엠마 왓슨에게 저열한 질문을 한 의도는 뻔한 것 같습니다. K-POP과 K-드라마 등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인을 질투해서 어떻게든 좋은 코멘트를 따내려고 한 것이죠. 세계적인 스타 엠마 왓슨에게 일본 남성은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일본 기자들의 노력이 애처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도 한국의 스타들은 전 세계에서 더없이 각광받고 있으니까요. 할리우드의 배우는 물론이고 탑 가수들까지 한국 알릴을 하는 요즘 또 어떤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됩니다.